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남주입니다. 첫 번째로 뉴머리컬 지오메트리랑 그래프 유틸리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기본적인 지오메트리 어날리시스를 이제 할수 있는 툴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라이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서피스 툴이니까 이 서피스를 가져와서 이 서피스를 어떻게 이제 그 분해할 거냐? 예를 들면은 그 서피스 같은 경우 좌표계가 UV 좌표계를 쓰거든요. 그래서 UV 몇 단위로 나눌 거냐? 그리고 어떤 그 어트랙트 같은 포인트를 쓸 거냐? 그러니까 땡기는 게 있으면 포인트를 갖다 밀 수도 있겠죠. 혹은 회전시킬 수도 있겠고 로터로. 그다음에 뭐 각각의 어떤 그 면에 관련된 그런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가령 트라이앵귤라이제이션을 할때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등등 어떤 가우시안 커버처를 볼때 어떤 값을 멀티플라이해서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킬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풋 값이 있는 거죠. 한 비디오 한번 봐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고 와서 지금 얘를 클릭했을 때 지금 뭐가 왁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제 서피스 그러니까 인풋 때문에 아웃풋 서피스가 있고 UV 값이 이제 25개 25개로 쪼갰다는 거죠. 가로 세로로. 그리고 뭐 노말 벡터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슬로프가 어떻게 지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컴포즈 시키는 것들인데 보죠.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트랙터를 땡기게 되면은 뭐한 거냐면 이 지금 서피스를 가져와서 UV로 나눠놓고 얘네들을 다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든 거예요.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메쉬로 만들고 서피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커브들을 추출해내는 한마디로 이제 서피스가 오면 그 서피스를 가지고 우리가 디컴포즈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주는 그런 컴포넌트죠. 그래서 포인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을 어트랙터로 이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U 라인, V 방향으로의 라인, 각각의 이제 라인을 디컴포즈 시켜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슬로프.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패브리케이션 하거나, 아니면, 그,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 지오메트리 가지고서 뭐, 매스를 디벨롭 할 때,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지오메트리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를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필요 없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디자인에 필요한 데이터가 딱 추출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갖고 제2, 제3에 가공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여러분들 그 커브 해처값 있죠? 그래서 프린시플 커브 해처값이라 그래가지고 그 흔히들 그 패브리케이션 할때 더블 립 커브가 안 나오게끔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커브 헤처가 플러스 플러스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기 뭐 파란 색깔이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커브 헤처 값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 한쪽 그러니까 프린시플이니까 UV랑 VV가 둘 중에 하나가 지로였을 경우에는 이게 developable surface거든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블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중간 단계에서는 한 부분에서는 0에 도달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시커멓게 나오고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커브 헤처 값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볼 수도 있고 내가 주는 디자인 인터벤션이 과연 어떻게 이게 디벨로퍼블 하냐 안 하냐를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뭐 툴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톨러런스 값이죠. 톨러런스 값을 줘서 어떻게 어차피 서피스는 이거는 이제 무한대 인터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다 메쉬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네? 그 메쉬를 바꿀 때 어떤 레졸루션을 줄 거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면을 봤으면 서피스를 봤으면 이제 커브를 볼 수가 있겠죠. 커브는 단순하죠. 아까 면 같은 경우에 UV로 나눴잖아요. 근데 커브는 이제 T 값이 하나의 값만 이제 그 있죠. 여러분들 그
그 수학 시간에 좌표 있잖아요. 좌표계. 이렇게 선 하나 걷고 여기 가운데 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움직이죠. 이걸 t 밸류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2D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x랑 y 그려 놓고 이렇게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건 2차원. UV로 보시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차원. t 값을 보면 된다. 해 가지고는 이렇게 이것도 어차피 라인을 결국에는 모든 게 이제 3차원 공간상에 표현되는 거는 다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예, 다 포인트를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커브도 포인트로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 거죠. 왜냐면 무한대의 커브에서 이게 딱딱 포인트를 찍으면 무한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 커브를 디파인하는 그 수학 공식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좌표 값을 찍을 때 지금 여기 x, y에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가 이제 도출해 내는 거죠. 결국에는 그 무한대의 값을 컴퓨테이션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이거를 이제 나눠주는 건데 이걸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커브를 이제 라인으로 폴리 라인으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되니까 우리는 포인트를 또 매니플레이션 할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거 같은 토션이 이제 발현이 되죠. 이런 것들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 포인트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이분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이제 t-value로 divide를 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제가 질문 하나 받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말이 잘 안 나오네. 얘네들을 그, 균이랑 간격으로 했을 경우에 distance로 여러분들이 이걸 자르시면 돼요. projection을 시켜가지고 t 값을 도출해내면 돼요. 그 방법도 있고, 제가 나중에 이제 튜토리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커브, 를 어떻게 디컴포즈 시키냐. 디컴포즈 시킨다는 결국 뭐냐면 결국에는 다 포인트로 끄집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얘네들 라인이자 라인도 얘네들은 사실 벡터예요, 벡터. 결국에는 이 포인트도 벡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벡터를 그냥 시각화시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라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포인트 엔티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좀 이거는 지금 제가 제 생각에는 t밸류로 이걸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하지 않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슬롭 같은 것도 나오고 각각의 커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그 주요한 펑션들을 임플리멘트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에서 지오메트리 어나리시스 할때이 컴포넌트를 쓰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그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두 개의 포인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두 개, 하나의 포인트, 다른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이 포인트 그리드를 만든 거예요. 그리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서피스는 그냥 바이 프로덕트로 그냥 나오는 것뿐이에요. 예. 제가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이그젬플을 만든 것 같고 결국에는 포인트를 밀어낼 거냐 포인트를 끌어당길 거냐 아니면 포인트를 그 회전을 줄 거냐 이런 다양한 그 이제 펑션들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2D였는데 지금 이제 3D로 보면 되겠죠. 결국엔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메쉬고 연결된, 그러니까 연결한 부분들이 메쉬고 이 연결된 부분들을 서피스로도 다시 인터폴레이터, 그러니까 서피스로도 다시 리빌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의 어떤 그 이코시스템이 있다. 그 상태에서 그 결국에는 다 포인트로 쪼개지고 이 포인트들이 갖고 있는 그 면에서의 하나의 포인트가 있으면 노멀 벡터가 어떻게 나가냐. 슬로프가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컴포즈 시킨다. 그래서 그 디컴포즈 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물딱조물딱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내가는 거죠. 자, 포인트 클라우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래프를 만든 건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러분들 포인트랑 엣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지금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디스턴스를 주게 되면 그
디스턴스 안에 있는 포인트들이 서로 네이버를 만드는 거죠. 서로 커넥티비티를 갖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날리시스 같은 거 할 때 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이것도 보면은 60, 그러니까 이, 여기 안에서의 유닛으로 보게 되면 0.62에 이제 그 인접해 있다면 자기네들끼리는 다 네이버가 되는 거죠. 여긴 덴시티가 높으니까 당연히 네이버가 많이 생성이 되겠죠. 커넥티비티가 생성이 되면 이제 얘네들을 면으로 나중에 드라이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니멀 커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당시 리서치 할 때 이제 그 패브리케이션 관련돼 가지고 만들었던 그 알고리즘인데, 그 임플멘테이션을 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고요. 뭐 이런 커브도 미니멀 커브로 만드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그 지금 아까 제가 면이 있었잖아요. 면을 다 포인트를 쪼갠 거예요. 포인트를 쪼갠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 미니멀 서피스가 되는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포인트들이 거기 맞춰서 이터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터레이션을 주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스무스한 알고리즘을 주면 스무스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니멀 커브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되겠죠.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면이 있다고 친다면 그 면을 벡터 포인트로 뽀갠 다음에 이 포인트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 다시 면으로 리빌드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네요. 지금 2D 제가 랜덤한 포인트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컴포넌트를 통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디스턴스 있죠? 2.39의 그 within, 그러니까 2.39의 안에 있다고 친다면 그 엣지를 만들어라. 이제 이거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몇 개의 네이버를 가질 수 있냐, 6개의 네이버를 갖고 있는 애들을 출력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네들의 포인트들은 6개의 커넥티비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넥티비티 포인트들이 있고 커넥티비티가 있으면 얘네들이 커브고 얘네들이 면이에요. 면이라고 하는 거는 서피스가 될 수도 있고 메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쭉 보면 네이버들이 이렇게 나오죠. 네. 10개의 네이버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그래프인데 보죠. 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러분들 라인을 쭉쭉 그냥 그리세요. 그리면 자동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그런 컴포넌트로 제가 만들었었어요. 예. 또 동일하게 네이버에 맞춰서 그 네이버에 맞춰가지고 그 포인트들을 이제 콜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그 Numerical Geometry Utility 그리고 Graph Utility에 대한 비디오를 제가 이제 틀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린 거고, 한번 example 파일 한번 봐볼게요. 네, 저는 라이노랑 그라스워프를 열었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example 파일을 그라스워프로 열어볼게요. 자, 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퍼스펙티브를 화면을 키우고 F7번을 누르면 이제 그리드가 사라지죠. 지금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할게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것만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렌더링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선택하면 얘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인프 커브가 인프 서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아웃풋이 다 나오죠.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와서 쓰셔도 되는데, 일단 이건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어, 여기 U 있죠. U 방향이 있고 V 방향이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서피스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몇 개야, 8개, 6개의 그 이제 패널로 나누고, 얘네들도 또 트라이앵글로 나누게 되면, 이 트라이앵글은 항상 평면이기 때문에 패브리케이트 하기 쉽겠죠.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어트랙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네요. 어트랙터 포인트는 제가 얘를 지금 다 데이터를
이 컴포넌트 안에 제가 저장을 시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메이크에서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포인트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고 이 포인트를 연결을 해볼게요. 아, 움직여 볼게요. 어? 안 되네. 자, 다시. 그러면 여기다가 포인트라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선택을 해주죠. 이렇게 얘를 오버라이드 시켜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택터가 연결이 됐나? 네, 어택터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오메트리를 뽀개려고 하면 디컴포즈 시키면 일단 포인트 단위를 뽀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을 갖고 왔고, 이 면을 UV에 맞춘 레졸루션으로 저희가 프로젝션했어요. 프로젝션해가지고 포인트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 단위에서 이제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이런 이제 매니퓰레이션 하는 건데, 이 어트랙터에 맞춰갖고 포인트들 끌고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리어레인지된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다시 서피스를 만들고 메쉬를 만들고 라인을 추출한 거예요. 이런 그 삼각형 트라앵글도 다시 리빌드를 한 거고. 대충 프로세스 이해되시죠? 예. 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익스포지션 시키는 것도 있죠. 로터도 있고 여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트라앵글라이제이션은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가우시안 커브웨처라든지 민 커브웨처 같은 톨러런스 값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보게 되면 서피스가 나올 것이고, UV 제가 이 데이터를 다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풋 서피스를 가져와서 다시 얘네들을 다 뽀갠 다음에 뭔가를 다시 할때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리빌드를 할 때. 예. 제가 일단 다 끄집어낸 거고, 보시면은 네, U 커브네요. 이거는 V 라인 커브고, 그리고 얘는 그 노말 벡터. 노말 벡터겠죠? 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예. 퍼펜디큘러함.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그것까지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라이팅 칼큘레이션 할때뭐 오픈GL이나 웹GL에서 GLSL 그 쉐이더 가지고 라이팅 칼큘레이션 할때이 노멀 벡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이 노말 벡터랑 각도를 다 프로덕트로 각도를 계산해 가지고 0과 1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퍼펜디큘러의 경우에 1이 나오고, 만약에 그 빛이 들어오는 각도랑 이 면이랑 동일하다 경우에 0이 나와요. 이럴 경우에 그 값만 멀티플라이 시켜주면 라이팅 계산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노말 벡터의 쓰임새를 하나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라인 슬로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다 칼큘레이션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피스가 있으면 우리는 이 서피스를 어떻게 디컴포즈를 한 거예요. 각각의 포인트로. 그러면 이 포인트로 이 면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프로젝션 시키게 되면 이 면에 커브웨처 값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이 커브웨처 값이 나오면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슬로프가 형성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그 이제 그 나사에서 제공해 주는 그 뭐라고 얘기하지?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지형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 지형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 물이 비가 내렸을 때 물이 어느 쪽에 많이 고일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거할때뭐 쉽게 이런 알고리즘을 쓸수 있죠. 자, 가봅시다. 또 포인트 라인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도 추출해내고, 그다음에 메쉬. 사실 여러분 라이노는 뭐 메쉬 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장 사실 잘 아셔야 되는 게 메쉬예요. 메쉬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뭐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메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트럭처 어나리시스 할 때도 그렇고, 메쉬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가장 좋은 3차원 오브젝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쉬들을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고, 다음 이그젬플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이그젬플은 아까 이제 커브였죠. 예, 오케이. 비디오에서 봤던 커브. 동일해요. 커브가 있어요. 아까 면이었지만 지금 커브예요. 커브는 이제 UV가 아니라 이제 T 값으로 이제 디컴포즈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컴포즈를 쭉 시켜서 이제 포인트를 나오고, 이 포인트를 갖고 다시 이 라인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은 이 포인트, 즉이 위치가 이 라인에서
어떤 탄젠트 각과 어떤 그 커브처 값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예요. 갖고 와서 그 데이터를 갖고 좀 시각화 시킨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그 퍼펜디큘러하게 노말 벡터를 뽑아내고 탄젠트 값을 뽑아내고 이건 지금 탄젠트죠. 각각 나와 있는 라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죠. 제가 그 이따 뒤에 뉴머리컬 인바이러먼털 그 유틸리티도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 커브에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면 여기에다 제가 나무를 심었거든요. 나무 나무가 너무 촘촘하겠다. 이렇게 가로수 뭐 그러니까 응용을 하시면 돼요. 아주 그 면이랑 커브를 우리가 디컴포즈 하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응용할 거냐는 정말 디자인 스트래터지,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어떤 그 방법론과 응용력에 더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각각의 커브들을 결국에는 내가 지금 라인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이건 벡터예요. 벡터 데이터. 여러분들 벡터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그젠플 넘어가 보죠. 이그젠플은 오케이 뭐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돈다 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여기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했을 경우에 지금 얘가 프로퍼티 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박스를 만들고 얘를 클릭하면 이 박스에 대한 프로퍼티가 인스펙션이 되는 거고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이 인스펙션 되는 거죠. 여기서 타겟에서 플레이스를 이 가운데다 놔두게 되면 이렇게 자 아크로티드 뷰가 잘 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가 지금 저는 마이너스 5, XYZ죠?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도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Z는 0이죠? 이거는 555,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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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포인트가 하나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그리드죠? 3차원 복셀라이즈 시킬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포인트 컨트롤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각의 노드가 있고, 포인트가 노드로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엣지가 있고, 엣지는 디스턴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포인트 갖고 한게 뭐죠? 이 커넥티비티를 구축했어요. 커넥티비티가 구축됐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 커넥티비티가 이렇게 완전히 클로즈 된 거는 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메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포인트 갖고 커브와 면을 같이 지금 콘스트럭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아까 여기에 있는 이 노드와 커넥티비티 중에서 야 다섯 개의 네이버를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야? 라고 이제 우리가 콜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개, 두 개. 두 개만 갖고 있는 애들. 하나만 갖고 있는 애들. 세개 갖고 있는 애들. 점점 당연히 덴시티가 올라갈수록 아까 그 핫스팟에 모이겠죠? 그 어트랙터가 끌어당긴.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가 이제 그래프를 왜 여기다 같이 넣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오메트리는 결국 면이던, 라인이던, 이게 이제 포인트로 다 이제 뽀갤 수 있고, 뽀개진 포인트들은 단순히 위치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면과 선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매니퓰레이션 할수 있는 그 방법론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정확히 지금 그래프거든요.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포인트와 커넥티비티. 사실 메쉬가 정확히 그,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랑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메쉬가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강좌를 또 만들어 보여드리겠지만 이 메쉬가 이제 이걸 나중에 다 데이터를 뽑아보잖아요. 뭐가 나오냐면은 벌텍스 각각의 이제 포인트죠. 벌텍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뭐라고 부를까? 뭐 벡터 포인트. 어쨌든 이 벌텍스들이 있으면 벌텍스들의 포지션 값과 벌텍스들의 커넥티비티만 존재해요. 그 데이터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라이노에서 뭐 면을 하나 만들고 스케치업에서 리빌드를 한다던가 뭐 마야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또뭐 시네마 4D라든지 심지어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약에 그 리빌드를 한다 했을 때도 우리는 이 각각의 벌텍스의 인포메이션과 이 커넥티비티 인포메이션만 있으면 어디든 다 리빌드가 가능해요. 플랫폼에 상관없어요.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이 툴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이제 2D. 위에 거랑 동일하네요. 동일한 건데 얘는 3차원, 얘는 2차원.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미니멀 서피스. 미니멀 서피스. 어디 갔노?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화면 아까 안 보였잖아요. 이렇게 오른쪽부터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줌하게 되면은 선택된 것들이 이제 화면 중앙으로 오죠. 그래서 인풋 컵은 이랬어요. 그 다음에 미니멀 서피스를 계산할 때는 이거 제가 알고리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이 처점과 끝점을 고정시켜 놓고 그 고정시킨 거에서 이터레이션 돌려가지고 제가 그 포인트들을 옵티마이제이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연결해서 다시 컵을 만든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커브가 있어요. 커브를 어떻게 포인트로 디컴포즈 시킨 거예요. 디컴포즈 시킨 다음에 이 포인트에다가 이 미니멀 서피스에 대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린 거예요. 돌리면은 포인트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움직인 포인트들 다시 리빌드해서 커브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거의 스트레이트 라인까지 나오겠죠. 자, 이거는 위에 거랑 동일한 건데, 이건 이제 면에다가 이제 그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네 개니까 네 개의 트리로 나오죠.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로. 저는 트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자, 이것도 보면은 이터레이션을 삥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은 가운데로 컨버지가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한게 지금 첫 번째 그 파일에 대한 이그젠플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다이나믹스. 오케이. 다이나믹스 한번 가보죠.